안녕하세요. 평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건요, B760 품질 비교표입니다. 이 B760 품질 비교표 올려둔 지 거의 1년쯤 되는 바람에 예전에 뭐 660은 다 단종이 되었고 760도 새로운 모델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가격병도 심해졌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찍게 되었거든요. 와, 밤새워서 작업했더니 너무 피곤하네요. 제 주말이 다 날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 표 보기 전에 앞서 여러분 CPU에 맞는 보드를 짧게나마 설명을 드릴게요. 12400F, 13400F, 14400F 등의 하위 등급의 i5나 i3는 보드 전원부를 크게 볼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은 95W에서 110W 정도밖에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보드 써도 문제는 없어요. 다만 최하위 보드는 아무래도 옵션이 좀 없습니다. 확장성이 구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위 모델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 적당히 10만원 중반대 모델 쓰시면은 괜찮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13500, 14500은 300A급의 방열판이 달려있는 보드 사용하길 권장드립니다. 얘들부터는 이제 120W 이상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원부를 신경 써야 돼요. 최하위 모델은 95W밖에 제공을 못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방열판도 없고 제일 싼 애들 12만, 13만짜리 쓰시면 안 됩니다. 300A급의 중형 방열판 달려있는 애들 써야 여러분이 뭐 공랭으로 바람이 가지 않더라도 전원부에 충분히 문제없이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K모델인데 K모델은 적게는 140W, 많게는 200W까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수냉쿨러 다시는 분도 많아서 전원부에 아예 바람이 안 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00A급에 충분히 큰 사이즈, 중간급 이상의 방열판이 달려있는 제품의 보드를 쓰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일이 체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부터 K버전 써도 된다라고 각 그 회사별로 보드를 얘기할 때 언급해드릴 테니까 확인하고 골라서 쓰세요. 이 등급에서 낮은 등급 썼다가는 머리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얘는 분명히 CPU 온도도 높고 전력도 많이 먹는 CPU입니다. 마지막으로 B보드에도 i7이나 i9 쓰면 안되냐고 물어보신 분들 많은데 돼요. 되는데 전원부 충분히 좋은 애들 써야 되고요. 적어도 700A급쯤 되는 애들요. 그리고 쿨링에 엄청 신경 써야 됩니다. 수냉쿨러에 Z보드 꽂아도 온도가 100도 찍는 경우가 많습니다. i7, i9은요. 특히 i9은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을 거예요. 3열순에 상급 써도 언더볼팅 안 하면 온도 못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B보드에 i9은 그냥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i7은 여러분이 비교적 라이트한 용도로 쓴다고 쳤을 때는 가볼만 합니다. 그 경우 아니면은 웬만하면 그냥 Z보드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Z690은 어로스 엘리트라고 26만원에 구매할 수 있는 Z보드가 있는 현 시점에서는 상등급의 B보드 써서 i9이나 i7 쓰겠다는 건 좀 아쉬운 선택입니다. 차라리 그 Z690 어로스 엘리트 쓰는 게 맞죠. 자, 참고로 CPU 평균 온도가 2도 정도 높거나 성능이 2, 3% 정도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B보드 사용할 때. 이거는 제가 천여 개를 일일이 테스트해가지고 나온 값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 표 보여드렸죠. 그거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요거 참조해주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수스 보드부터 추천 목록이 어떤 게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단 프라임보드는 아수스의 가장 하위 라인업을 부르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방열판이 달려있어요. 가장 하위 모델인데요. 다만 램 슬롯이 두 개밖에 없고 뭐 전면 C타입 같은 옵션도 제공하지 않고 편의장치도 없는데다가 전원부도 부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이나 주고 이거 살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D4 적혀있는 건 D4 모델이고 D4가 아닌 애들은 그냥 아무 표기 없습니다. 얘는 DDR5 모델입니다. 추천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EX 모델인데요. 빨간색 보드, 램 슬롯 두 개밖에 없고 전원부 방열판이 그나마 있던 것도 빠졌다. 전원부가 조금 나아지긴 하지만 독인 객인이고 쓸 이유 있나요? 없죠. 넘어가겠습니다. 프라임 A 보드. 프라임 A 보드는 K 보드보다 일단 램 슬롯이 두 개 증가해서 램 슬롯 네 개가 되었고 전원부 방열판이 조금 커졌습니다. 전원부도 약간 강화되긴 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고 가격이 16만원, 거의 17만원이죠. 17만원, 18만원 하기 때문에 좀 메리트가 없습니다. 웃기게도 D4 모델이 조금 더 비싸네요. 잘못 적은 게 아니라 진짜 그렇더라고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M.2 방열판도 하나씩 추가를 해주는데 솔직히 메리트는 없는 모델이니까 넘어갈게요. 이거 기가바이트 어로스 엘리트 모델 보면 제가 이거 보고 메리트 없다고 한다는 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임 와이파이 모델이 있는데 A 와이파이 그러면 와이파이 꽃만 다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방열판이 커졌어요. 중형 방열판에서 대형 방열판은 변경되었습니다. 맞죠? 그거 빼곤 바뀐 점 없나요? 와이파이가 추가됐으니까 이제 와이파이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그거 빼곤 또 바뀐 거 없나요? 없습니다. 와이파이 블루투스 모듈 자체가 2만원 정도 값어치는 가지고 있고 방열판이 커졌으니까 사실 돈 추가한 만큼 뭔가 늘어나는 느낌이 있긴 한데요.
DDR5 모델에서는 그런 느낌 없고요. 3만 얼마 차이 난 만큼의 값어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한 2만원치는 차이 날 수 있지. D4 모델에서는 그런 값어치가 있긴 한데, 근데 가격 포지션 자체가 좀 메리트가 없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터프 E 모델입니다. 여기서부터 드라이버 모스펫입니다. 뭐 누군 닥터 모스라고 부르기도 하던데, 그 옛날 MSI 마케팅 용어 드라이버 모스펫이 정식 명칭입니다. 이 드라이버 모스펫은 원칩 솔루션이기 때문에 응답 속도가 빠르고 기본적으로 전력 변화 효율이 조금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달 수 있겠죠. 10페이지 드라이버 모스펫이라서 500A급 출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출력 괜찮아요. 방열판도 꽤나 큼직한 거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 거에서 검은색으로 바꾸면은 이 방열판이 되겠죠. 엔더트 슬롯에 방열판도 가지고 있고, 여기서부터 이제 전면 C타입도 있는 데다가 큐레치 기능이란 거 가지고 있어요. 큐레치가 뭔데요? 이 큐레치가 엔더트 슬롯이 엔더트를 장착할 때 엔더트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요렇게 장착되죠. 맞죠? 여기 우리가 나사를 이렇게 박잖아요. 그게 장착하잖아요. 엔더트를 보통 이렇게 장착하게 돼 있는데, 이 나사 박는 방식이 나사가 머리가 자주 망가지기도 하고 나사가 부러진 경우도 있고 밑에 앞나사가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맞죠? 나사 분실할 때도 많고. 근데 큐레치라는 기능은 여기 나사 대신 플라스틱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구조물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가 이쪽으로 나와 있으면은 이게 빠질 거고, 맞죠?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딱 걸려서 안 빠지겠죠. 이렇게 원터치로 편안하게 장착할 수 있는 게 큐레치입니다. 요 기능을 지원해줍니다, 엔더트에. 그래서 엔더트 슬롯에 나사가 필요 없다, 무나사 방식으로 편하게 장착이 가능하다 정도 생각하면 될까요? 이쯤 되면 이제 i5K 버전까지 쓰는데 문제가 없어요. 괜찮은 보드예요. 하지만 가격이 20만원이에요 좀 비싸죠. D4에 i5K 버전 쓰는데 문제없는데 16만 얼마짜리도 있거든요. 어록스 엘리트 쪽에. 요거 넘어가겠습니다. 제품은 괜찮은데 비싸요. 그리고 이게 플러스 보드하고 가격이 똑같은데 이 보드는 플러스 보드보다 스펙이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진대요? 일단 전원부요. 얘는 10페이지, 얘는 12페이지예요 방열판 사이즈 밑에 게 더 큽니다. 플러스 더 커요. 그뿐만 아니라 엔더트 방열판도 두 개를 줘요. 엔더트 슬롯이 두 개인 건 똑같은데 여기는 방열판 하나죠. 얘는 방열판 두 개를 지원해줍니다. 같은 가격이면 다홍치마라고 당연히 터프 플러스 가는 게 맞겠습니다. 터프 플러스 D4가 안 붙어있는 그냥 DDR5 보드고요.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라임 CSM 보드라는 게 있는데, CSM은 비즈니스용 IT 실시간 관리 툴을 제공해주는 탑재 모델이에요. 요거는 일단 전원부 푸시해졌고 방열판도 작아졌고 뭐 추가 옵션도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가격은 똑같아요. 이거 살 이유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거 쓰시는 분 없을 거 아니에요. CSM 기능 쓰시는 분 거의 없으니까 무시하면 될 것 같아요. 쓸 이유가 없습니다. 참고 제가 연판으로 칠해놓은 건 전부 다 DDR5 보드입니다. 그 밑에는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 모델입니다.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는 터프 플러스는 똑같은 모델인데 와이파이 블루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터프 플러스 2 모델입니다. 그럼 터프 플러스 2는 기존 모델과 뭐가 다른데요? 자세히 보시면은 제가 지금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있죠? 저게 편안하게 그래픽카드를 뺄 수 있는 Q 릴리즈 버튼입니다. 저 버튼 싹 누르면 그래픽카드 톡 빠져요. 저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공랭 쿨러 거대한 거 쓰잖아요. 이런 대형 공랭 쿨러, 이런 대형 공랭 쿨러 쓰면은, 그림 대충 그릴게요. 이 PCI 슬롯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요. 손가락이 안 들어가서 그래픽카드를 빼야 되는데 요 틈 사이에 손가락이 안 들어가니까 이걸 누르질 못해요. 이 부분 눌러서 빼야 되는데. 근데 아까 전에 빨간색 칠해놓은 거 있죠?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 버튼 누르면은 그냥 그래픽카드 쏙 빠집니다. 그게 바로 Q 리즈 버튼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그 부분이 달라요. 그 부분은 다르고 엔더트 슬롯이 하나 더 증가되어 있습니다. MATX 모델인데 엔더트 슬롯 3개 가지고 있어요. 그 부분이 또 다릅니다. 맞죠? 엔더트 슬롯 하나 더 늘어난 거 밑에 보이죠? 하단에. 그 외에도 좀 더 고용량 메모리를 지원한다든지 썬더볼트 헤더. 썬더볼트 헤더는 썬더볼트를 바로 지원한 게 아니라 썬더볼트 카드를 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수스에서 썬더볼트 카드 팔거든요. 그거 달 수 있어요. 뭐 터보부스터 맥스 3.0 지원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Q 릴리즈랑 엔더트 3개 장착이 가능하다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보면 됩니다. 터프 플러스 2는요.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프라임 플러스 M만 붙은 애들은 풀사이즈 보드입니다. 가성비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터프 플러스 와이파이는 그냥 터프 플러스의
M이 안 붙었으니까 풀사이즈 보드인 겁니다. 엔더2 슬롯이 하나 추가되어 있고 밑에 기다란 방열판 보이죠? 저게 엔더2를 두 개를 덮어줘요. 위에 작은 방열판도 하나 있고요. 엔더2 슬롯 세 개 다 방열판을 제공해준다는 거죠. 그 외에 뭐 펜 헤더라든지 PCI 슬롯을 조금 더 지원해주는 확장성이 좋아진 풀사이즈 보드입니다. 근데 가격이 많이 비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스틱스 I 보드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ITX 폼팩터에 맞는 보드입니다. 작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고급의 캐피시터, 탄탈 SP캡이나 이제 로우 프로필 캡을 써야 되겠죠. 그러면 캡을 좀 많이 달아야 될 수도 있고요. 거기에다가 작은 데다가 그 충분한 대역폭이나 확장성을 확보하려면은 PCI 기판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6레이어에서 8레이어로 변경이 됩니다. 그 외에도 뭐 감성도 잡아야 되겠고, 저 이 쪼맨에다가 여러가지 그 슬롯이나 이런 걸 추가를 하려면은 그 외에 나머지 소자들에도 좀 고급화가 필요해요. 그런 것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 있거든요. ITX 지금 어차피 판매 중인 제품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이걸 선택해야 돼서 추천 목록에 넣어두겠는데 가성비는 없고 그냥 ITX니까 어쩔 수 없이 쓴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운드도 좀 강화됐습니다. 인텔넷이라는 게 좀 아쉽네요. 인텔넷은 특정 인터넷에서 종종 끊기기도 합니다. 호환성 문제로. 자, 그 다음 G모델입니다. G모델 D4, D5가 있는데 D4보다 D5가 더 쌉니다. 웃기죠? D5 25만원 정도 합니다. 보시면 전원부 빵빵합니다. 720A. i9, i7도 커버될 정도 수준의 전원부인거죠. 방열판이 충분히 크면. 근데 방열판이 큰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감성을 잡기 위해서 LED도 들어옵니다. 엔더터 슬롯에 방열판 둘 다 지원하고 그래픽카드 쉽게 뺄 수 있는 버튼도 아까 얘기했던 Q릴리즈 제공합니다. 엔더터 쉽게 장착할 수 있는 Q래쉬도 다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옵션 안 빠져요. 사운드도 다 있고 모든 옵션 안 빠지는데 25만원이에요. 아수스는 보통 비싼데 가격이 별로 안 비싸. 그러니까 이거는 MATX에서 가장 쓸만한 보드입니다. 이 가격이라 하더라도 거의 지금 Z690 어획급 가격이라 하더라도 걔가 할인하기 때문에 원래 40만원짜리인데 26만원인거지 얘가 다른 B760하고 비교하면은 가격이 그리 비싸지 않고 모든 옵션을 다 제공하는 MATX 폼팩트의 보드이기 때문에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거 한 종류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BTF 보드입니다. BTF 보드는 전면에 아무것도 없어요. 8핀도 없고 24핀도 없고 뭐 펜 헤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깔끔하게 암흑까지 씌워가지고 다 막아놨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조립해요? 뒷면에 다 있습니다. 뒷면에 CPU 8핀, 뭐 24핀, 뭐 펜 헤더, 전원 헤더 이런 거 뒤에 다 있어요. USB 헤더 이런 거 다 뒤에 있습니다. 깔끔하게 선정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보드고요. BTF 전용 케이스를 사용하셔야지 조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가격이 너무 비싸요. 분명히 유행을 선도하기 위해서 아수스가 가장 먼저 시범적으로 내놓은 모델이라는 거 이해는 하겠는데 30만원? 저는 선전이 좀 굳이더라도 돈을 10만원 아낄 것 같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스틱스 A 모델입니다. 스틱스 A 모델 D4, 그 D5 같이 묶어보겠습니다. 만원 차이 납니다. 전원부가 다릅니다. 전원부가 D5 보드가 조금 더 좋은 게 들어가 있어요. 출력이. 나머지 생유세는 거의 흡사합니다. 그리고 편의사항도 똑같아요. 엔더터 슬롯 3개에다가 아까 QRH, Q릴리즈 그랬죠? 요거 다 지원해주고 사운드 좋은 거 쓰고 있어요. ALC4080 인텔넷이라는 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 옵션은 빠진 게 없지만 가격이 30만원에서 좀 부담스럽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풀아트 모델입니다. 풀아트 모델은 크레이터라는 이름을 붙이고 있는데 크레이터한테 좋은 기능이 없어요. 이거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생각하는데요. 전원부 스틱스보다 굳이죠. 방열판 스틱스보다 작아요. 위에 옆에 그 투명한 부분은 그냥 플라스틱이거든요. 방열판 아니에요. 듀얼랜을 가지고 있어요. 크레이터한테 유리한가요? 아닌 것 같아요. 1기가, 2.5기가 듀얼랜 넣을 바에 5기가나 10기가랜 하나 넣어달라. 마벨 거. 엔더드 슬로 3개. 풀사이즈 모드 다 3개인데. 얘가 뭐 나은 점이 뭐가 있어? 아, USB 벽화대급 구속 추천 된다. 그게 크레이터의 모델. 아, 사실 크레이터한테 진짜 직접적으로 필요한 거는 좀 더 많은 저장 장치를 제공해주냐. 아니면 좀 더 인터넷 속도가 빠르냐 이런 것들이 크리에이터한테 지속적인 영향을 준다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PCI 슬롯이 많다든지 확장카드 많이 달 수 있게. 근데 그런 기능이 하나도 없어요. 말이 크리에이터지 저 돈 주고 사면 호구인 것 같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스틱스 F입니다. 스틱스 F는 전원부 강화되고 방열판 좀 더 화려하게 바뀌었고 엔더터 슬롯은 똑같고 뭐 사운드 똑같고 나머지 뭐 QRH, Q릴리즈,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지원합니다. 다 지원해요. 스틱스 A랑 거의 차이가 없는데 전원부만 좀 강화된 모델이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가격이 전원부 조금 강화됐다고 4만원 증가하는 건 좀 아쉽긴 하네요. 얘도 썸볼 헤드 같은 것도 가지고 있습니다.
추천 안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별로예요. 그래서 아수스 보드는 ITX 보드하고 스트릭스 G 모드가 괜찮은 것 같아요. 요 두 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가 없어요. Z690 그 할인한 제품이 영원히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품절되면은 저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기가바이트 제품입니다. 기가바이트 제일 저렴한 제품 이건데요. DDR5 일단 지원해요. 근데 1기가 램, 2.5기가 램이 대부분인데 1기가 램 쓰고 있고 편의장에서도 좀 떨어져요. M.2 푸시핀하고 이지레치를 가지고 있긴 한데 얘네 이지레치는 아까 얘는 버튼식으로 눌렀잖아요. 맞죠? 아수스는. 근데 쟤네거는 그렇진 않고 자 그래픽카드 밑에 있고 똑같이 대충 그릴게요. 위에 대형 쿨러가 있다 쳐요. 그러면 또 손가락이 안 들어갈 거 아니야. 손가락 안 들어갈 텐데 여기에 있는 PCI 슬롯을 어떻게 누르냐. 여기 있는 거 얘는 여기서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멈치가 한 번 더 연장이 됩니다. 이만큼 튀어나와요. 그래서 약간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누르기 편합니다. 여기 있는 버튼으로 있는 아수스 거보다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편해요. 푸시핀 방식은 뭐냐면은 아까 제가 요렇게 얹어져 있는 거 제끼기만 하면 고정된다 그랬잖아요. 요렇게 돼 있는 거랑 좀 다르게 푸시핀은 이렇게 돼 있고 여기 중간에 뭐 한번 걸쳐가지고 핀을 길게 뽑아놔요. 이 핀 뽑아놓은 거를 여기다 꽂으면 돼. 그럼 핀이 꽂히면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지. 좀 더 간편하다 그랬나? 아, 좀 더 단가가 적게 들 만한 방식이죠. 그냥 물리적으로 여러분이 직접 꽂으면 된다. 근데 이것도 편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가장 저렴한 보드에도 저 두 가지 편의사항은 있습니다. 근데 방열판이 없고 전원부가 너무 구려가지고 추천 안 합니다. 이 정도면 와 이거 뭐 i5 최하위 버전 아사스의 커버를 치거나 그것도 못 칠 정도 구리거든요. 패스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는 D4 버전이고 거의 똑같은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려요. 보지 마세요. 자, D4 보드 중에서 이제 13,400이나 12,400, 14,400 정도 쓰는데 저렴하게 쓸만한 거 없냐면 이 정도부터 가시면 돼요. 일단 전원부에 방열판이 있어요. 상대는 없는 건 아쉽게 하지만 일단 측면에 있습니다. 그리고 램 슬롯 4개고 M.2 슬롯에 방열판 하나 추가해줍니다. 맞죠? 근데 만원 차이도 안 나거나 만원 정도밖에 안 비쌉니다. 맞죠? 5,000원 차이거나 만원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거 편의사항이 꽤 많은데 나름 아까 얘기했다시피 방열판 2개 끼워주고 램 슬롯 4개 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편안하게 극값 뺄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푸시핀으로 M.2 장착할 수 있다든지 그런 거 다 제공해주는데 14만 원 하잖아. 요거는 한번 생각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i5 하이 등급에 저렴하게 쓸만한 보드 찾는다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거는 똑같은 보드인데 방열판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D5 보드. D5 보드에는 방열판이 키워졌더라고. 근데 가격이 얼마? 15,000원 더 비싸집니다. 자, 이 밑에 D2H는 위에 DS3H보다 별로입니다. 램 슬롯이 하나 줄어 있습니다. 추천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갈 것 같고요. 게이밍X. 게이밍X부터는 이제 보드 만듦새가 다르죠. 딱 봐도 커다란 방열판 달려있죠. 어우, 전원부도 드라이브 모습 했습니다. 기가바이트는 60A라고 그러고 검색해보면 55A짜리 모스펫이 달려있습니다. 드라이브 모스펫. 그리고 여기서는 2.5기가 램 사용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편안하게 M.2 장착하는 거나 그래픽카드 뺄 수 있는 기능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가격이 177,000원이면 이거 안 쓸 것 같아요. 왜 안 쓰냐고? 어로스 엘리트 한번 보세요. 전원부 더 좋아졌죠. 감성도 한 스푼 첨가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옵션은 똑같습니다. 전원부 더 좋아지고 근데 더 쌉니다. 그래서 어로스 엘리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보겠습니다. 자, 그 밑에 거 D5 보드인데 애매하죠? 어로스 엘리트이기 때문에 안 쓰겠습니다. 게이밍X는 쭉 넘어갑니다. 이거는 풀사이즈 게이밍X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요. 어로스 엘리트 제가 아까 아수스 보드 20만원짜리 보고 좀 가격이 아쉽다 그런 게 어로스 엘리트가 16만 4천원, 16만 5천원이에요 DDR4 기준으로. 근데 이 정도 튼실한 전원부와 나름 감성 있는 보드 레이아웃 거기다 편의장치를 다 제공해줘요. DDR5로 가면은 가격 차이 좀 많이 나긴 하는데 19만 2천원으로 거의 3만원 가까이 비싸집니다. 요거 18만원 정도로 맞춰주면 올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박격포가 20만원이거든요 박격포랑 2만원 차이 나면 못 참지. 여튼 요 두 모델은 집중해서 봐주시고 여러분이 i5K 버전 쓰실 때 요 두 모델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i5 중간 등급 쓸 때도 이두 모델에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성비 좋은 모델들이에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게임 AS 풀사이즈 보드 D5 버전입니다. 살 이유 없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어로스 엘리트 풀사이즈 보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엔더터 숫자 하나 늘어나고 엔더터 방열판이 좀 넓어져서 두 개, 총 세 개 다 커버된다 정도밖에 없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자, AX 모델입니다. 기가바이트는 AX 모델은 뭐냐면 와이파이가 추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로스 엘리트에서 와이파이 추가된 모델들이 이것들인데 와이파이 추가되는 것 치고는 가격 차이가 많이 나죠. 5만원, 4만원 차이 납니다. 와이파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갈 필요가 있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XAX는 달라요. 이거 보면 얘는 X가 하나 더 붙어 있잖아요. XAX는 와이파이 블루투스도 지원하지만 전원부가 강화되어 있습니다. X 모델만큼만 2페이지가 더 강화돼서 840암페어급입니다. 근데다가 얘는 PCB 키판도 흰색이에요. AX 모델은 은색의 방열판, 그리고 그냥 모델은 검은색 방열판이었거든요. 기판은 둘 다 블랙이고요. 근데 얘는 방열판이나 기판이 전부 다 흰색입니다. 화이트, 은색에 가까운 화이트를 보여줍니다. 그 외에 큰 장점은 없는데 전원부 강화되고 올 화이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화이트로 세팅할 때 PC를 한번 고민해보는 모델입니다. 23만이면 그리 비싸진 않거든요. 올 화이트 갈 때 원래 돈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2만 정도는 못 참지.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로스 엘리트 AX 풀사이즈 보드입니다. 엔더트 방열판이 좀 넓어졌고 엔더트 슬롯 3개로 됐고 그 펜헤드 몇 개 더 지원해주는 거 빼고는 큰 차이점이 없기 때문에 풀사이즈 보드 꼭 필요한 게 아닌 이상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어로스 마스터인데 이게 왜 D4 보드로 나왔을까요? D5 보드로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D4는 기본적으로 D5보다 성능이 게이밍 기준으로 3-4% 처집니다. 그래서 D4로 나온 게 너무 아쉽고요. 이 정도 가격이면 당연히 DDR5를 생각하실 텐데 참 옵션은 좋아. 전원부도 뛰어나고 사운드도 좋고 근데다가 편의장치도 빠지는 것 없이 다 있고 보드 자체의 감성도 있고 근데 D4라는 것 때문에 살 이유가 없는 보드가 된 비운의 보드입니다. 자, 그렇게 기가바이트 요 두 가지 보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로스 엘리트 D4나 어로스 엘리트 DDR5 보드 M 붙은 애들 요거 두 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MSI입니다. MSI G 모델 별로입니다. 램 슬롯 두 개에 전원부 방열판도 없어요. 맞죠? 전원부도 너무 부실합니다. 전원부 진짜 너무너무 부실합니다. 너무 부실해. 하모스펫이 6개가 뭐야. 이게 부하가 심한 모스펫인데 제끼겠습니다. P모델 똑같습니다. 램슬롯만 4개로 바뀌었어요. 제끼겠습니다. 얘는 D4가 아닌 P모델. 그러니까 DDR5 모델이죠. 똑같습니다. 제끼겠습니다. 그 다음에 MA모델 가면은 대형 방열판 거기에다가 전원부가 좀 강화됐어요. 하모스펫이 보시면은 12개가 들어있기 때문에 위에 것보다 출력이 2배 이상 좋습니다. 방열판 크니까 당연히 안 달렸는 위하고 차이가 많이 날 거고요. 얘부터 사실 i5 K버전까지도 커버될 정도로 MSI는 전원부가 뛰어나집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냐고 하냐면은 일단 DDR4 모델이잖아요. 그리고 15만 4천원이죠. 이 돈이면은 기가바이트에 만원만 더 주면 드라이브 모스펫 720암페급으로 바뀌는데 근데 다 얘는 감성이 없잖아. 얘는 감성도 있고 맞죠? 그렇잖아요. 어디 그냥 만원 더 주고 넘어간 게 맞지 않나? 편의장치도 위에 있게 되던데 어엘이. 아, 그래서 이거 위치가 애매합니다. 얘네들 MA. 그래서 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얘들도 진짜는 이제 박격포부터 진짜죠. 박격포부터 실제로 추천하는 모델이고 전원주내면 i9까지도 뭐 전원부는 문제가 없어요. 언더라 못 잡아서 i9을 못 쓰는 것 뿐이지. 그래서 i7 그 K버전 아닌 애들 그런 거 집어넣고 순회넣고 쓰시면은 박격포로도 커버가 됩니다. 참고로 3년 순행주에서 가장 성능 좋은 거 써야지 i7의 발열을 잡을 수 있어요. D4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2만 정도 싸고 D5보다 메리트가 있어 보여요. 전원부는 진짜 빵빵이 나왔는데 i5 정도 등급 쓰실 때는 이거나 700A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전원부 온도도 똑같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뭐 나은 점은 없어요. 사실상 여러분 입장에서는 나은 점은 없습니다. 근데 전원부 일단 조금 더 좋다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700이나 600A 넘어가면은 차이가 없다 보면 돼요. 900은 그냥 과하게 넣은 겁니다. i5 쓰기에는 i7 쓰기에도 좀 과하게 넣은 거예요. 일단 얘도 보시면은 그 편안하게 엔더2 장착할 수 있는 기능 똑같이 갖고 있어요. 그 옆에 걸쇠 이렇게 걸게 돼 있는 거. 근데 기가바이트처럼 있잖아요.
PCI 슬롯에 그래픽카드 뺄때 편안하게 빼게 돼 있진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기가바이트 거는 보드가 이렇게 있고 그래픽 슬롯에 PCI 몸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손가락 안 들어간다고 이만큼 한 번 더 빼놨잖아요. 근데 MSI는 요 사이즈에서 그냥 조금 옆으로 넓게 키워놨어요. 그래서 이만큼 더 튀어나와 있는 기가바이트 거보다는 좀 불편해요. 어쨌든 그 편의 장치를 가지고는 있어요. 약간 튀어나왔어요, 약간. 그래서 요것도 글카 빼기 불편한 건 똑같아요. 에즈학보다 그냥 좀 낫다라고 얘기할게요. 예, M.2 슬롯에 방열판 하나 있는 건 똑같고, 대형 방열판 전원부에 써는 건 똑같고, 뭐, OL이랑 거의 똑같은데, OL보다 각각 10,000원씩 비쌉니다. 맞죠? 여기 16, 19죠? 여기는 17, 20입니다. 10,000원씩 비싸고 전원부 미묘하게 증가했다. 저는 솔직히 박혀보다는 OL이 가성비가 좋다고 생각해요. 요거 쓸 것 같은데 다만 램오버 했을 때 이 어로슬리트에 고주파음 빈도가 좀 높게 발생해요. 그래서 램오버 하실 분들은 박혀보러 가시고 안 하고 그냥 노멀하게 쓰실 거면 OL로 가서 10,000원 정도 아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혀보2가 있는데 박혀보2가 달라진 거는 이거 다분히 아수스를 의식한 것 같아요. 엔더트 슬롯이 하나 증가됐습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엔더트 방열판 하나 추가됐고 엔더트 슬롯이 중앙에 하나 더 추가돼있죠. 근데 마지막 엔더트 슬롯은 엔더트 3번은 사타랑 공유해요. 사타 8번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이거 꽂으면은 사타가 한 개가 동작을 안합니다. 그거 알고 계시고요. 엔더트 증가한 거 빼고는 특별히 또 나은 점은 없어요. 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아수스는 뭐 많이 바뀌던데 얘는 그거밖에 없어요. 예, 얘는 M.2 증가한 거 빼고는 없어요. 그래서 박혀포2는 굳이 살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엣지는 물건 안 들은 줄 알았어요. 못 사니까 넘어가겠습니다. ITX 모델 중에 추천 모델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없어요. 박혀포 맥스가 있는데 지금 박혀포하고 박혀포 맥스하고 가격이 매우 비슷합니다. 둘이 그 10,000원 차이 안 나요. 박혀포 맥스 뭐가 다른데요? 일단 박혀포 맥스 와이파이잖아요. 그래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합니다. 10,000원 차이 밖에 없는데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지원한 건 괜찮은 거죠. 근데다가 얘가 그냥 박혀포 모델하고 다르게 M.2 방열판 하나 더 줘요. 맞죠? M.2 방열판 하나 더 주고 그것만 해도 솔직히 뭐 5,000원 정도의 값어치 한다 생각하는데 와이파이 블루투스까지 지원하고 그리고 맥스 모델이 그 BCLK 오버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베이스 클럭 오버클럭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K버전이 아닌 CPU로 오버클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맥스가 좋은 점이 많은데 가격이 10,000원밖에 차이 안 나서 맥스 갈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박격포는 이제 슬슬 애매해졌고 아싸리 갈 거면은 어로스 엘리트 M 어로스 엘리트 그거 가시거나 아니면 박격포 맥스 와이파이로 가시면은 좀 더 메리트 있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토머크입니다. 토머크는 풀사이즈 보드의 박격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커집니다. 커지고 엔더2 맨 밑에 하나 추가해놓고 거기에 기단한 방열판 붙여놓으면서 3개의 엔더트 슬롯에 전부 다 발열 해소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보드입니다. 전원부는 뭐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굳이 갈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토머크 보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두 모델 중에 쓰시는 게 MSI는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MSI 저가형에 쓸만한 거 없냐고요? 없어요. 가격 포지션이 애매합니다. 얘가 14만원도 안 하는 가격이면 생각해보겠는데 이 대형 방열판 달린 놈이 이게 15만원이면 15만원 17만원이면 그냥 OS 쓰고 말지.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즈락 보겠습니다. 에즈락 일단 전원부 부실합니다. 방열판 없어요. 1기가 랜 쓰고 있어요. 2.5기가 랜 아니고 편의장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에즈락은 나만의 길을 가는 녀석입니다. 얘는 이거 기존에 쓰던 그 이거 있잖아요. 이거 기존에 쓰던 사이즈 그대로예요. 뭔 얘기냐면은 진짜 좀 큰 공랭 들어가 있고 여기 엔더트 이제 PCI 슬롯 있고 여기 그래픽카드 이렇게 박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픽카드 이렇게 박혀 있을 텐데 그러면 손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얘 그냥 기준 사이즈 그대로라서 요 틈으로 넣어서 이거 눌러 뺄 수가 없습니다. 너무 불편해요. 에즈라 근데 엔더트도 무조건 나사 방식입니다. 푸시핀도 없고 큐레치도 없어요. 이지 클립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가형이라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얘네들은 100만짜리 보드에도 안 넣어줍니다. 편의장치 하나도 없고요. 그나마 이 라이트닝 D4가 13만원에 상단 측면 엔더트 방열판 다 제공하고 있고 드라이브 모스펫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딴 거는 좀 추천하기 애매하고 얘는 이제 솔직한 말로 그 여러분이 D4 보드 저렴한 거 찾으면은 한번 생각해볼 만하다 생각을 했는데
근데 또 이거 보다가 위에 쭉 올라가서 기가바이트 보드 보니까 기가바이트 보드 2.5기가 램 지원하고 얘도 방열판 똑같이 지원하고 램 슬롯 4개 있는데 그리고 얘는 이제 글카 쉽게 뺄수 있고 M.2도 쉽게 장착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 기능이 없어. 일단 1기가 램인데다가 그 기능도 없고 물론 얘도 램 슬롯 4개긴 한데 애매한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장일단이 있는 것 같아. 일장일단이 있어서 저렴한 맛에 i5 하위 등급 쓸때 사용을 할수 있는데 이거보다는 기가바이트 보드 쓰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싶어요. 일단 하위 모델 선택의 폭이 너무 좁으니까 두 번째 추천 제품으로 넣어드릴게요. 요 모델에 DDR5 보드가 있는데 DDR5로 넘어가면서 2만원 더 비싸져요. 이게 만약에 14만원에 있었으면 진짜 강추 모델일 것 같은데 15만원에서 이것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 애매하긴 하고 전원부 좀 부실하고 방열판 작은 거 달려있고 그나마 D5 모델부터는 2.5기가 램을 지원을 합니다. 편의 장치는 하나도 없고. 나머지 안 볼게요. 얘도 방열판 없죠. 다만 이제 저딱 봐도 구형 그 장비에 꽂을 수 있는 녹색 커넥터 있죠. 저거 제공해줍니다. 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 제공해준다 빼고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 얘는 화이트 보드란 거 빼고는 장점이 없는 것 같아요. 전원부 푸시란 것도 같고. DDR5 중에서 가장 싸고 화이트 모델이라서 하위 i5에 넣고 쓰는 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하위 i5에는 이거 넣고 써도 돼요. 흰색 보드. 예, 하위 i5에서는 이거 넣고 써도 됩니다. 근데 i5 중간급만 돼도 이 보드 추천 안 합니다. 그래서 요 모델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강추 모델은 아니고 돈 없을 때. 하위 i5 13400, 12400, 14400쓸 때는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자, 그 위에 프로 RS. 이 돈이면 ES죠. 350A급이야. 안 씁니다. 좀 나아지긴 했는데 가격적으로 별로입니다. 아이스 와이파이. 아 이거 쓸 바에 저 위에 MSI 거 와이파이 모드 쓰지. 이것도 애매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립타이트. 아 애매합니다. 전원부 안 좋아요. 안쓸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보드 걸싸하게 보이는데 그냥 전원부 자체가 구립니다. RS 풀사이즈 보드. 그나마 전원부가 좀 강화됐는데 이거 스크래치 잘못 박혔습니다. 잘못 박혔네요. 풀사이즈 모드 이거 안쓸것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스틸레전드. 아 스틸레전드 이 돈으로 이거 쓸 바에 그냥 알죠? 예, 박혀보면 씁니다. 편의장치 하나도 없고 전원부도 더 구리고 뭐 방열판이 더 크길 하나 얘 방열판 그 MSI 거뭐 작거든요. 이거 안쓸것 같아요. 스틸레전드. 네. 얘도 블루투스 와이파이 다 지원하는데 더 싸. 더 싸고 더 품질 좋아. 편의 장치도 있고 안 쓰겠죠. 소닉. 네, 안쓸것 같습니다. 그냥 디자인만 바뀐 스틸레전드입니다. 그 올드 유저의 그냥 소닉의 취향으로 이걸 고를 수는 있긴 한데 에즈락이 솔직한 말해서 저가형 몇 모델 빼고는 좀 메리트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애들은 저가형이 아예 메리트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아 안타깝습니다. 각 회사별로 추천 모델은 2개 아니면 3개 정도만 될것 같고 잘 골라 쓰세요. 어느 회사께 좋다 이런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지금 영상 찍은 거 중에서 오류가 있다면 여러분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요 편은 제가 카페에 공개해 드릴 테니까 마음껏 퍼가서 쓰셔도 됩니다. 다만 이제 출처가 잘하는 거좀 알려주시고요. 저가형 모델은 에즈락의 라이트닝 HDV 요 정도 좀 생각할 거고요. 요 모델에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해서 기가바이트 DS3H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전 DS3H를 조금 더 추천합니다. 얘가 편의사항이 좀더잘 들어가 있어요. 요걸 좀더 추천하고 에즈락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중가형 정도 쓴다고 하면 어로스 엘리트 라이너 요거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고급 라이너 쓴다고 하면 박격포 맥스나 위에 올라가서 스틱스 G 모델 그리고 ITX 쓰신다면은 요 스트릭스 I 모델 이렇게 딱 정리해서 쓰시면 될것 같아요. 내용이 많이 길어졌는데 열심히 조사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전원 보던지 검색해야지 나오는 거거든요. 편만한데 진짜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꼭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지을게요. 주말 불태웠습니다. 저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빠이빠이.